안녕하세요. 김수원의 한국 한류나 아침 먹자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명동에서 명동 지금 명동 거리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곳이 문이 닫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명동역에서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중앙우체국 신세계 한국은행 쪽으로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멀리에 한국은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한국은행입니다. 그죠? 이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의 멋진 풍경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남대문이시고, 여기는 이제 신세계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앙우체국, 새로 건물이 되겠죠. 중앙우체국을 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각종 그 중국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오래된 그 화교들을 그 중국 음식들입니다. 맛있는 중국 음식들이죠.
오래된 대학교 음식점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여기는 개화고요. 오늘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환전소도 많이 있군요. 여기 분명 개화. 여기도 유명한 곳인데. 꽤 한 몇십 년 된 중국집들이죠. 여기가 이제 중앙우체국입니다. 서울 중앙우체국 풍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서울시청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길 건너편에 신세계가 있습니다. 신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넘어가면은 터널이 나오죠. 터널. 명동 상가앞의 명동을 풍경입니다. 해안 지하상가, 해안 지하 쇼핑센터죠.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의 멋진 풍경입니다. 아마 이건 방에서 상당히 큰 빌딩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지하상가. 명성당 앞에 천안문, 천안문에 대한 중국의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곳에서 화려한 그 쇼가 진행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운역 기념상가. 해운역 기념상가인데 모두 그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사거리군요. 회원사거리. 회원님, 회원사거리죠. 감사합니다. 회원님, 지하상가. 회원사거리.
그런데요. 그때 신세계백화점을 보이고요.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백쪽으로 가면 소공로, 퇴계로. 반포대교, 남산, 3호터나 이제 어디로 가나? 여기가 영동역으로 가는 태양사고 태양사고 앞으로 쭉 가면 서울역으로 가는 거리고 남산 3호터로 가는 거리고 남산 쪽으로 가는 거리고 이것은 이제 광화문 10층 반대 쪽으로는 이제 광화문 10층 이쪽으로 순양 쪽으로 가는 거리고 여기에 한국인이 동대에 있습니다. 네, 김수범의 한국의 태양사전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사거리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김수근은 한국의 한류입니다. 마침 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